끝났다. 끝났어. 우와, 대박. 진짜 잘 됐다. 콩 말어. 진짜 우르탄창을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이렇게 반죽이 된 상태고요. 반죽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반죽이 됐으면 이렇게 볼에 해서 이게 한 두 배 크기 정도로 불어날 때까지 발효를 해줄게요. 약 한 시간 정도. 발효를 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발효를 해주겠습니다. 여기, 오, 추워? 별이 추워? 별이 춥구나. 엄마를 얻어. 여기, 가까이.
물 마셔. 별 물 안 마셔? 그럼 말어. 유리칸은 제가 잘랐습니다. 잘랐고. 테이프거든요. 얘로 여기 자석을 붙여줄게요. 그렇게 크게 자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라서 꼭대기에 이렇게 붙여줍니다. 둘둘 하면 이놈의 빵이 이게 제가 이 스틸 너무 작게 넣었는지 자 발효가 잘 안 됐는데 지금 막 2시간이 훨씬 넘었거든요.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는 크기로 대충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뭘 이렇게 맞춰서 하기 힘드니까 대충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반죽은 또 발효를 한번 시켜줍니다. 1차 발효 이렇게 시어 비니셔가지고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향을 피우고 우레탄 창을 하나 마저 하려고 합니다. 햇빛이 들어오니까 진짜 좋네요. 진짜 우레탄 창을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자, 됐어.
한다 그래. 이렇게 갖고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겠어. 그러니까. 버터를 발라주는 거지. 비주얼 없죠. 끝났다. 끝났어. 언니 막 정신없지랄이야. 뭐 하나 싶지. 적으면 얼마네? 와 대박! 진짜 잘 됐다. 대박이야. 나 먹어봐. 맛있어. 맛있지? 맛있어. 이거 파스타 좀 이따 찍어서 먹으면 맛있겠다. 닭고기빵 맛있다. 맛있다니까. 야, 아침에 이걸로 빵으로 먹으면 되겠네. 어, 이게 그러려고. 이게 오늘 해봤으니까 이제 빵 안 사 먹으려고. 아, 그래도 그렇다. 어차피 5분이 있는데. 5분 있어. 반죽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? 좀. 엄마만 쳐다보고 있네. 아, 언니가 그치? 그리고 면투가 하고요. 여기 사야지. 왜 미드 같은 거 보고 싶은데 볼 겨를이 없어. 그러니까 또 여기 좀 체크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지. 크림은 그 코코넛 크림은 그만 넣는 거야? 그치. 우리야 너무 추워해. 진짜 견인하게 술이 제일 지금 배는 별로 안 고파. 속이 해도 빠르지지만 온도도
이 와인은 제가 지난번에 먹다가 남겨놓고 간 레드와인인데 이걸로 뱅쇼를 만들게요. 과일은 미니 과일 이거를 상태로 넣을게요. 정향이거든요. 월계수 또 하나 넣죠. 시나몬 스틱. 베리 친구, 자는 거예요? 이게 빵을 구워먹으니까 너무 좋은 게 빵 냄새가 너무 좋아요, 진짜. 손쪽에 제 장난이다. 밑에는 조금 탔는데 불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. 되게 촉촉해요. 오렌지 주스. 어제 반죽해서 6개 어젯밤에 구워 먹고 이제 남은 건 날씨가 어차피 추우니까 제가 여기 놔두고 일어나서 이 반죽을 다시 오븐에 구웠거든요. 발효가 계속 더 진행이 돼서 그런지 어제보다 더 부드러워졌어요. 어제는 조금 진짜 모닝빵처럼 조금 찰진?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요건 많이 부드러워요. 지금 발효가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애기 잘 됐어. 띠띠띠띠띠.
아니야, 아니야, 나가는 거. 알아? 창문 여는 거잖아. 바보, 우리 별이 바보. 창문 여는 건데. 와, 햇빛 들어오잖아. 이거 창문 여는 건데. 바보 별이. 우리 바보. 나가는 거 아닌데. 창문 열었을 뿐인데. 커피 한잔 하겠는데? 느낌이? 그지, 그리야. 커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. 좋다. 그지? 이거 좋아. 좋구나. 좋아요. 대왕빵이랑 새끼빵들 완성. 사장님, 여자 사장님이 주신 이 무기예요. 무기를 주셨어요, 아침에. 여기 너무 인심하셔가지고 사장님 사모님이 고구마도 주시고 가래떡 주시고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. 여기 진짜 텐트도 되게 잘 돌봐주시고 눈 왔을 때도 그 에어 송풍기로 다 눈 치워주시고 연락해주시고. 맛있어. 막걸리 생각난다. 먹으니까 나서버리. 막걸리 생각나는데 먹고 가야 되니까 먹을 수가 없네. 맛있습니다. 별이 먹고 싶어. 별은 진짜 못 먹는 거야. 무기 부드럽고 탱글탱글 젤리 같아요. 무기 직접 만드신 물 같아요. 저는 요거 마저 먹고 집에 가려고 하거든요. 저만의 별장에서 잘 쉬고 맛난 거 많이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. 페리야, 다리 또 저기 보자. 구독자님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, 베리씨. 구독자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, 베리씨. 구독! 좋아요,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